역동과 감동 하나는 K리그2 2024 이제 올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출전 선수들 소개가 됩니다. 유원훈 골키퍼가 총 문을 지킵니다. 이민영, 이한샘, 최석현 선수고요. 구현준, 홍원진, 장혁진, 김명순 라인. 김영환, 윤민호, 오두 선수가 오늘 첫선을 보이네요. 자, 최봉진 골키퍼가 오늘 전남 문을 지킵니다. 추상훈, 고태원, 유지아, 이규혁 선수고요. 조지훈 선수가 그 앞에 전진 배치.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남 발디비아 유회의 조재훈입니다. 최전방 플라카가 오늘 첫선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흰색 상하이 원정팀 전남입니다. 중국 청주는 청색 계통 상하이를 입고 있습니다. 탐색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의 허점이 어딘가를 지금 노크해보는 단계입니다. 자, 김명순. 진짜. 김명순 때릴 수 있는 위치 안 붙잡아놓고 왼발로 때립니다. 바깥쪽으로 빠져납니다. 골키퍼는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손미 한 선수가 계속 그라운드에 누워있어요. 공은 자 차단되질 않고요. 중앙쪽 오른발 한번 잡아놓고 때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슛! 골키퍼 잡아냅니다. 지금 또 이 하남 선수가 원래 이제 측면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 선수는 대체적으로 중앙에서 움직이는 동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왼쪽 측면에 빼놨거든요. 네. 자 이거 수비 먼 거리입니다. 네. 아 맞고 나온 볼 다시 움켜집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은 하진 않는데 수원의 푸셔와 자 이거 네, 아, 자 정렸어요. 골키퍼 선방 막아냅니다. 예. 지금 실점을 했더라면. 네. 주고받는 이델 패스 3단 패스 예, 좋았어요. 자 이제 하남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네, 예, 하남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깔아줍니다. 발디비아 페인팅 왼발 때리질 못했고요. 올라갔습니다. 뒷쪽 헤더 넘어갑니다. 자 머리로 플라카 선수의 헤더가 나오는데 떴어요. 그렇습니다. 역할이 더 바빠질는지도 모르겠어요. 후반전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잘못 팔을 짚어서 팔목이 골절되는 경우도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숄더 조인트 쪽도 이제 부상. 자 이거 네. 자 왼쪽 쳐들어가서 올려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빨리 슈팅. 그렇습니다. 윤민호 선수가 첫 골을 신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윤민호 선수가 위치를 잘 잡고 있었고요. 네. 또 지금 교체 트럭 들어가자마자 이 정민호 네. 선수가 왼쪽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크로스 속도도 좋았고 네. 이것은 지금 이 전담의 수비 라인에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속도를 유지시켜줬거든요. 아, 빨랐네요. 네. 그리고 왼발 크로스가 아주 적절했어요. 잘 네. 잘라 들어갔습니다. 윤민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과 대화가 없긴 아 이거 패스미스 네, 나왔어요. 네, 컨트됐습니다. 자, 3대3입니다. 3대3. 이거. 중앙쪽 오른발 슛! 살짝 빗나갔습니다. 정민호 선수였습니다. 이야, 이거 정민호 선수가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네. 펠리에 네. 지금 이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야 될 텐데요. 오른쪽 빠져들어갑니다. 길었습니다. 고태원. 바깥쪽으로 처리 완벽하지 못했어요. 밀어줬고요. 달려나면서 때립니다. 골키퍼 처리했습니다. 완전히 열린 공간 회심의 중거리포 홍원진. 저거는 지금 이제 포스트 띄워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자 발디비아 쪽 뒤쪽 자. 왼발 슛. 골키퍼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블라카 선수입니다. 결국은 뭘 하나 해내네요. 네. 예. 자, 플라카가 K리그2 첫선을 보이는 무대에서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시 보시죠. 이 긴 패스가 정말 잘 들어갔고요. 발디비아가 백헤드로 연결을 잘 했습니다. 아, 이걸 놓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파포스트 쪽에 포스트를 맞았기 때문에 네. 이건 지금 유원우 선수가 막을 수 있는 각은 아니었어요. 네. 예. 지금 혹시 발디비아 선수와의 경합에서의 어떤 문제? 발디비아 네. 선수가 파울을 당했다면 이건 그냥 골이거든요. 그렇죠. 발꿈치 선수의 아. 왼팔에 네. 오히려 당한 게 아니라 가격을 했다라고 지금 발디비아 선수의 파울성 팔꿈치 네. 가격이냐? 파울이냐 아니냐 확인 네. 결과 아, 노골이네요. 파울입니다. 파울이네요. 네. 네. 발디비아 선수가 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왼쪽 팔꿈치를 썼다는 판독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강한과 이규혁 지금 66번 길이의 격돌인데 넘어갑니다. 크로스 올라갔죠. 넘어갑니다. 바로 이거였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승점 3점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깁니다. 자, 주상훈 쪽. 지금 계속 저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세 번이나 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VL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볼과의 관계 없는 위치에서의 뭔가 조금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네. 이거는 조심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네. 뭔가요? 필드 리뷰를 하면 이것도 뭔가 또 확인할 게. 자, 이거는 그러면요. 네. 충북 청주의 수비 라인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네. 저 위치는. 자. 페널티 박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발을 뻗었네요. 그렇습니다. 확인 여하에 따라서는 레드카드 가능성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인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확인 결과. 자.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나요? 이게 지금 윤민호 선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주머니에 손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레드카드. 레드카드입니다. 이게 첫 골, 오늘 결승골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큰데 호사다만가요? 그렇습니다. 자, 기회가 아직 전남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또 길게 이어질 것 같아요. 자, 올려줬습니다. 헤더 떴고요. 아직 살아 있어요. 앞쪽 터뜨리질 못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밀고 나옵니다. 이규혁입니다. 자, 또 걸려넘어지고 그대로. 네, 타임아웃 됐습니다. 타임아웃 됐습니다. 길고 긴 100분이 넘는 긴 승부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승리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저희 첫 경기인데 선수들 힘든 경기 했을 텐데. 네. 뭐 제가 아쉽게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뭐 저희가 소중한 승점 3점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골 장면에서 측면 돌파 기가 막히게 해줬고요. 앞에 수비수가 두 명 있었는데 그거 뚫고 한 발 앞서 커트를 했거든요. 네네.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일단 민우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라. 네. 일단은 벗길 수 있다는 능력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네. 또 일단 수비 뒤쪽으로 제가 들어가면 수비들이 막기 힘든 것도 항상 그런 득점을 하기 쉬운 요인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부분으로 파고 들어갔던 게 쉬운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니폼 받고 있고 첫 경기에서 아주 멋지게 신고식을 한 것 같아요. 팬들 여러분이 기대하셨을 텐데 보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뭐 첫 득점을 함으로써 팬분들께 제 이름을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긴 한데 또 퇴장으로 인해서 또 팬분들께서 더 많이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흔들었어요. 그냥 즐거움을 줬다가. 네. 덜컹하게 했다가. 아니 그 장면은 좀 본인도 아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발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일단 전 누워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을 이제 터치하고 싶어서 다리를 뻗은 거였고 일단은. 네. 뭐 파울을 당한 추상훈 선수께 일단은 미안함을 표시를 했고. 아하. 그 선수가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상황을 이제 미안하다는 제스처로 넘어갔고 근데 뭐 심판분께서 또 그렇게 좀 위험한 파울로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또 많이 아쉽지만 또 두 경기 잘 쉬고 다시 한번 준비해서 득점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플레이 이 팬들에게 계속 좀 펼쳐보이고 싶은지 청사진을 좀 끝으로 밝혀주세요. 일단은 많은 추운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좀 선수들끼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좀 아기자기한 플레이나 좀 다이나믹한 플레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좀 팬들의 그런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플레이 보여드릴 테니까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